어떤 게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서 피부로 느낀다라고 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모든 감각이 가장 예민한 곳이 피부고. 네. 네. 그러니까 그 네. 많이 아팠어요. 네. 아주 아팠어요. 하는데 실제로 굉장히 아팠을 겁니다. 그잖아요. 그죠? 막 이렇게 진물도 많이 나고 그랬을 텐데. 그렇죠. 피부가 없으니까요. 네. 이제 몸에 이제 단백질, 뭐 물 이런 게 다 피뿐만 아니라 계속 빠져나가는 상태였고요. 아, 눈에도 이제 눈, 코, 입만 내놓고 다 붕대 감고 있었거든요. 그 네. 사이사이에서 진물 계속 흐르고 또 이제 이게 피부가 진피가 이제 한번 화상을 입으니까요. 자꾸 줄어들어요. 딱딱해지고. 그러니까 아. 눈도 감을 수 없게 되고 24시간을 제가 이제 눈을 뜨고 있었죠. 네? 24시간을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. 이렇게 감겨지지가 않는 거예요. 살이 딴 게 올려져서. 그래서 이렇게 눈을 뜨고. 그 졸리면 어떻게 해요? 그럼 아파서 제가 잠을 잘 못 잤어요. 진통제 맞으면 한 30분 정도 이렇게 잠들었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그냥 거의 뭐 무서워서 아파서 잠 못 자는 시간들이 계속 있었고요. 이렇게 어디서 들어왔는지 중환자실에 벌레가 들어온 거예요.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진물이 막 눈을 막 가리고 있고 거의 뭐 잘 안 보였어요. 계속 흐르니까. 근데 거기에 이제 벌레가 앉았는데 너무 그때 이제 슬프다고 생각한 게 뭐 어디 하나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. 제가. 그렇죠. 고개를 흔들 수도 없고 눈을 깜빡일 수도 없고 그 팔이 하나 쫓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구나. 네네.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. 그때. 네, 피부 대신 붕대를 감아놨지만 감염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으니까 매일 이제 소독을 하러 치료실에 가요. 굉장히 강한 진통제를 주사하는데도 이렇게 아침마다 이제 저를 살리기 위해서 오시는데 치료사분이 이제 이지선 씨 치료 가셔야죠 하고 부르는 그 목소리가 진짜 이렇게 죽으러 부르는 것 같은 그렇게 너무나 그게 너무 큰 뭐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이제 가서 느껴야 될 고통이 크니까 굉장히 공포가 많았어요. 그렇죠.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우리가 골맞을 때도 소독하잖아요. 꼭 엄청 아프거든요. 근데 지금 몸의 55%를 다 이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마취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뭐 매번 매일 하는데 마취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렇죠, 그러니까 그렇죠. 이제 진통제를 맞고 하지만 뭐 저 말고도 환자분들 많으시니까요. 가면 또 좀 기다려요. 그 문 앞에서 나 네. 이제 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막 비명을 지르거든요. 지옥에서 아마 이런 소리가 들릴 것 같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치료 받고 오면요, 이렇게 그냥. 막 온몸이 다 발발발발 떨려서 이가 막 계속 덜덜거리고 그리고 낮에만 해도 가족분들 면회 와서 막 이야기하셨던 분이 밤이 되면 막 이렇게, 이렇게 이제 심장 정지가 오는 거예요. 막 그런 소리가 막 들려요. 막 커튼을 막 치고 막 가족들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막 그런 소리를 다 듣고 있는 거 이제. 이제 그런 중환자실이었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거기서 18명의 환자분 돌아가시는 걸 이제 밤마다 보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전쟁터라고 기억할 만큼. 네.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이 혈관이 좀 막혀가지고 네, 봤어요. 관상 동맥 그 시술을 받았는데. 제가 좀 난리를 쳤거든요. 하지만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아니에요. 저 그때 얘기하실 때 되게 공감했어요. 아, 그래요? 그 이동 침대 타고 이렇게 천장이 계속 바뀌는 그래서 맞아 그렇지. 아, 그렇죠. 네. 감사합니다. 그게요. 사실 저는 뭐 두 시간 정도에 끝났습니다만은 정말 한 달 이상을 저 중환자실 두 달 있었어요. 중환자실 두 달이면 그 뭐 와 엄청난 고통이죠 사실. 그 고통 속에서 네. 어떤 그 절망적인 생각을 안 들었습니까? 일단 죽을 수 없으니까 살았고요. 처음에는 사니까 사라졌어요. 근데 뭐
내가 살아야겠다. 뭐 결정적인 어떤 그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, 그죠? 굉장히 그 아픔 속에서도 야 이건 내가 살아야겠다.